지금 파란가 봐. 4번. 혼인서야, 나 이성진은 당신 한지혜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영원히 함께하며 열정적으로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삶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가득 채워주는 믿음직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같은 곳을 바라보며 우리의 여행을 함께하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2014년 10월 11일 이성진. 혼인서야, 나 한지혜는 당신 이성진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당신에게 배운 사람으로 영원히 함께하며 정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한 아내로 당신의 쉴 곳이 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지혜로운 아내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을 맞이하여
좋은 사람은 남극에 앞서 오늘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에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하신 여러 귀빈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사람은 신랑 이정민군과 신부 한계양은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보람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서약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안녕하세요. 신부 아버지 한명희입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부부로 힘을 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로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꼭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하입니다. 힘을 합하는 협동이나 협력에서의 협자는 열식연의 힘력자가 3개 써 있습니다. 여기서 열식은 말 그대로 연다, 말다 그런 뜻입니다. 부부가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고 상대방의 마음이 보여야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두드려야 됩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또 마음의 문을 닫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는 서로 상대방에게 열어주세요 하면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리면 열리겠죠. 정리하면 떠나라 두드려라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웃에게도 마음을 열고 두드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부부에게 관심을 갖고 아껴주시는 친척, 친지, 친구, 선배, 동료, 후배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저희가 불법을 원래 풀의 원소였는데 응답하라 1957 돼서 성인국과 정국이가 리메이크해서 후에 버전이거든요. 이 노래 듣고 정말 행복한 결혼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애를 만나고 내 앞 마주 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애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거친 바람 속에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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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행진. 살짝 틀어서 언젠가 웃겠지만 자 한 번 더 더 생글 자 들 오케이 그대로 계세요 이모님 주세요 아 어머님 자 어머님들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 둘 아, 역시 아버님 너무 무서워요 자 마무리 갑니다 아, 자 하나 둘 오케이 그대로 계세요 우리 미소 자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 오케이 그대로 계세요 자 부장님 어,